지치지 말고. 재즈가 튀어나와. 다시 듣고 싶어. 그 정도로 좋지. 가사가 잘 떨어졌어. 아, 잘 떨어졌어. 가사가 잘 떨어졌어. 자, 이렇게 추석 선물 또 특별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르시 벗고. 예. 자, 추석이 조화를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만 버티면 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번 달에 제때 찾아온 무더가 있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때는 뭐가 있었어? 또리 장군이 있었죠. 아우 지겨워. 또리 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또리 장군 하러 간다 겁내가 났다. 나홀로 집에 있었죠. 나홀로 집에는 뭐 만년. 그 다음에 옛날에 영과 땡칠 시리즈 이런 거 있었어. 그러고 있었어. 네. 우리맨 시리즈 이런 거 이것도 많이 했었죠. 요술공주 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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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씩한 우리의 친구 두 팔을 곱게 뭐야? 저기도 뭐야? 태권부이를 모르고 니네가 애니메이션 안다 할 수 있냐? 그래. 자식들아 우리 장군도 모르고 똘이 몰라? 몰라 똘이 장군 똘이 장군 아이고 자 우리 때는 뭐 그런 지기, 거였지만 지기. 차가 차가 저거 저거 저 지기지기 차가 차가 저거 저거 저 나쁜 일을 하면은 소녀 어디가 저 지기지기 잠깐 잠깐 저거 저거 저 지기지기 잠깐 잠깐 저거 저거 저 이건 알잖아 니네 알잖아 일어나요 바람돌이 시골의 요정 이리와서 들어봐요 우리의 소원 우주선을 태워줘요 너무 귀여운데 바람돌이 몰라? 나 어릴 때 별명이 바람돌이었어. 그래. 숨이 닮은 걸 바람돌이. 다
위치가 뭐야? 뭐야? 잠깐 지원해지 마 여기서. 머메이드 프린세스? 뽀뽀띠 뿌띠 파티시? 뭐라고? 뽀삐 파티시. 뽀삐? 뽀삐 파티시. 달빛 천사? 우리는 달빛 사냐? 달빛 달빛 사나타. 한 송이 장미를 종이에 꽂혔어. 언제도 오늘도 한없이 기다려. 달빛 사냥꾼 옛날 코미디였고, 어, 달빛 이거 아 도시 아이들, 아 그룹 이름 도시 아이들, 도시 아이들이야? 모르겠다. 달빛 천사가 다르구나.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자 본걸 가면서 하죠. 오케이, 저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저부터 하면 저부터 하면 안 됩니까? 하세요. 자 완결이 나왔습니다. 네. 저번 주 수요일에 3편 마지막 18, 19, 20편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무비. 아니 내가 하려는데 아, 그래서 내가 못 잡았지. 무비 무비 정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최고의 작품이 아닐까. 아, 너무 잘 찍었어.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 저희 이제 손꼽히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드라마고요. 거기 이제 유승용 배우님. 조인성 배우, 한효주 배우,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그분들. 너무 귀여워. 아 정말 뭐랄까 이 내 나이에 40대 후반에 판타지를 갖게 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초능력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튀김에 손 담글 때? 그럴 때 향수가 느껴졌나요? 그 광재가 손 담글 때. 네네. 광재는 천주엽이랑 친한 먹방 하시는 농구선수 출신이지. 농구선수 화재 감독님이 얘기했나요? 그 친구는 농구코트에서 춤을 더 췄다. 이기는 춤추고 뭐 그런 게 있다고. 승용 오빠는 우리가 안기부 작전으로 우리가 그 탈출을 모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역할이 안기부 쪽이에요. 역할 자체가 그렇죠. 국가 이제 네. 으로 바뀌었죠. 유령포 역할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유승용 오빠의 그 자연스러운 그 연기 한효주 씨한테 새로운 매력을 느꼈어요. 한효주가 이제 엄마 역할을 하는데 왠지 어울릴까? 그랬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수수하게 나오시거든요. 나 완전 반했잖아. 아 거기서 또 한효주 씨와 조인성 씨의 그 오멘스 그 라인이 처음에 이제 약간 어찌됐거나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서로 만나게 되지만 시간 나중에는 그게 시간 내 문화가 내가 먼저 한다고 했잖아. 내 문화가 사책이야.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탐나는 능력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캐릭터 너무 좋았는데 그 아줌마 역할로 푸시하시는 분이 나오세요. 난 그게 너무 좋아. 나는 만약에 투시를 한다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와, 투시가 제일 쓸데없어. 뭐 가서 뭐 할래? 여기 사람들 다 투시해서 뭐 할래? 난 투시하는 게 난 제일 좋은 것 같아. 난 투시로 비보정. 투시로 저기 사람들 볼 생각 하지 말고 가입해서 비보정지는 안 따가. 가입 안 하고 난 투시로. 햇띠에 대해 얼마나 글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제일 부러운 거 뭐냐면 회복. 아 그거는 진짜 와 다리 부러졌는데 다시 막 이러고 광대뼈 다 부러졌는데 다시 튀어나오고 그래, 그래. 회복 능력 좀 그 난 회복 능력 너무 그 다음에 그거 이 한효주가 갖고 있는 능력인데 청각 멀리서 듣는 오감 이제 오감 다 들으면 눈도 잘 보이고 그죠 맛도 잘 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 듣고 싶어 못 얘기하나 하고 싶은 거 갈 때 있어. 실제로 남산동 가서 매출이 올랐다죠. 아 그래 완결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막 애매하게 13부하고 있어요 이러면 제가 추천 안 합니다. 1부부터 20부까지 그냥 쭉 완결이 보시면 완결이 났어. 봅시다. 많죠 뭐 다시 아! 오! 뭐 있어요. 어버 바꿔주는 거예요? 뭐 디테일 얼마를 무빙 오랜만에 정주행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새 보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인데 이제 스무파 시즌2. 와 괜찮다. 어디까지 봤냐면
내가 미션 전까지. 내가 미션 전까지 봤는데, 다들 너무 잘 추니까. 그리고 이게 결국은 대결이지만 그 안에서 정말 댄스 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게 연대. 전여빈 씨와 안효석 배우 그 외에 나오시는데요. 이게 원래는 상견디가 원작이에요.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 보통 맞게 각색을 했는데 그냥 너무 좋더라고. 저는 멜로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상견디를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몇 시간 속으로 보니까 약간 스릴러가 가미되어 있죠. 그렇게 또 장르물과 멜로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드라마다 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음악이 좋아요. 이게 아마 넷플릭스 최초로 우리나라 가요를 쓴 드라마일 거예요. 원래 넷플릭스 드라마가 다 모든 노래들이 가요, 거의 이제 새로운 곡들 구성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곡들 리메이크 자, 된 것 같아요. 틀렸으니까 기회 넘어가냐? 아니요? 틀리면 기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메라 씨의 틀리면 기회 넘어갑니다. 오메라이 몇 마리야? 너무 바뀌었고요. 자, 저에게 다시 예, 왔습니다. 자, 저는 배우 신혜선 씨의 작품을 추천합니다. 나 진짜 이거 신혜선 배우의 작품을 추천하는데요. 최근에 했던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이제 신혜선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명쾌하고 톡톡 튀는 연기를 잘하나? 다양하게? 멜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이 두 쪽에서 신혜선 배우 정말 매력있다 정말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맞도 그건 뭐라 그래? 요즘에서 뭘 잠깐 짧은 거 말씀하지. 요즘 제가 애니메이션 인어공 위에 지금 빠져있는데요. 그 OST가 워낙에 좋잖아요. 너무 좋은 음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영화도 추천하지만 다른 걸 좀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다니엘 리브 인어공주 OST였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다니엘 누구예요? 열 번 정도 다니엘이 누구예요? 다니엘 헨이? 독일 다니엘. 독일 다니엘이 OST 불렀어? 땡이지? 땡! 아니 잠깐만 독일 다니엘이 왜 OST 불러? 언니가 땡이야. 왜? 다니엘이 부른 한국어 버전이 있어요. 아 그래? 근데 이게 처음 볼 때는 다니엘 잘한다 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두 번 세 번 보니까 쑥쑥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니엘 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 때문에 인어공주를 다시 보게 됐고 다니엘이 인어공주랑 무슨 상관이야? 다니엘 아무 생각해 비유가 안 되는데 내가 모르니까 지금 빡빡할 수가 없네. 다니엘. 아니 다니엘이 무슨 상관이래? 그래서 그 씬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다니엘이 부른 버전이랑 오리지널 부른 버전을 한번 비교해
초창기 때. 초창기 때 했던 비밀 문장은 저도 운영하면서 가끔 듣는데 참 우리가 또라이였구나. 이제는 사실은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뭐 김숙이나 저나 사회적 지위와 지명도가 올라가면서 사실 몸을 좀 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시절은 저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정말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때 걸 보시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가서 이스라엘 땡땡이를 나 안 틀렸잖아! 나 안 틀렸는데 왜 그래! 내가 또박또박 바꿨는데! 비밀보장을 비밀보장 얘기하자니 수가 비밀보장을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땡땡이 만났는데 벌써 네 바퀴 돌려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땡땡이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좋고 제가 얼마 전에 군산 갔을 때도 거기 영화 현장에서 땡땡이 한 분이 계셨어요. 듣고 있나요? 네, 우리 실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키링을 또 참고 오셨더라고. 우리 비밀보장 키링을 양말을 신고 문화가 있는 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걸어다닐 걸 뭐라 그러지? 다리 걷고 싶고 뛰고 싶어. 아무튼 다니엘 근데 그런 줄 알아요. 그래? 근데 다니엘이 우리나라 독일 다니엘 그 다니엘인가? 진짜로 다니엘 누군데 내가 몰랐는데. 아, 다니엘 이런 목소리 낼 리가 없잖아. 걷고 싶고 다리 뭔데? 아이고 웃기다. 다리 꼭 찾아봐요. 오프닝 열어주신 지금 열어 듣기는요 비밀보장에서 음료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비밀보장 432회는요 TV의 좋은 공연장 와이프와 함께합니다. 땡땡이들 눈부신 햇살 더 기분 좋게 만끽할 수 있는 꿀팁 드릴게요. 365일 건강한 데일리 선크림 아미퓨어 올인원 선스크린 저에서 착하는 눈도 촉촉하고 산뜻한 사용감까지 성분도 착하게 아미퓨어스럽게 만들었어요. 피부만큼이나 땡땡이들을 생각하는 아미퓨어에서 선스크린 할인 이벤트 중입니다. 햇살 증진 지금 딱인 아미퓨어 올인원 체코의 위대한 예술가 알폰스 부아 다들 아시나요? 아 그래요? 우와 나 처음 들어봤어. 이번에 좀 처음 들어봤는데 부아 부하 알지? 알지 부하 알지? 네 어떤 작품도 알폰스 부아 너무 좋죠. 근데 나 그걸 하나를 볼 수도 없지. 주로 어떤 풍인데요? 이게 되게 아름다운 아름답고 아름답고 예술이니까 이제 봐서도 바로 모르지만 깊게 봐야지 잘해. 뭐 추상이에요 아니면 이게 뭐 이게 추상 쪽일 수도 있고 내 인마이런 왜 봐요? 잘 모르는데 알폰스 부아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 전시회를 통해서 보면서 좀 생소하긴 했는데 이미 주변에 물어보니까 알고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이 알폰스 부아의 오리지널 명작들을 아시아 최초로 만들었는 이분이 누구시냐면 그런 분이 알겠어요? 타로 카드 있잖아요. 네. 그 타로 카드 그림풍 그림풍 여기서 거의 다 받아서 이 알폰스 부아의 작품들이 거의 타로 카드. 근데 타로 카드가 빙기원하기보다는 영감을 준 거죠. 그렇죠. 알폰스 부아 풍으로 풍 네. 자체가 그래서 우리 CF나 광고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향수라든지 브랜드에 알폰스 부아 작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 현대 디자인에 많은 영감을 준 엄청난 이제 아티스트인데 알폰스 부아의 오리지널 명작들을 아시아 최초로 만나볼 수 있는 알폰스 부아 이모션 인 서울 전시 이벤트가 찾아왔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뮤지엄 전시관 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알폰스 부아 이모션 인 서울은요 시각, 청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전시라고 합니다. 360도 초대형 스크린으로 부아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기에 작품별 맞춤 오케스트라까지 흘러나와서 전시 모니터가 아주 상큼하다고 합니다. 요새 이런 뭐 좋은 연습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특히 모니평 멀티미디어라고 한다고요. 이전에 그 프라하의 무시니팔 하우스? 어? 무시요? 아니 나 18이 내가 발음의 기회가 좋고
명절 그 어떠한 어르신들의 관심도 다 받아칠 것 같은 분입니다.
훔쳐줘. 내가 100배 다 갚아줄 거야. 나 훔쳐놓고 죽어. 아니, 그래도 이제 어른들 중에서도 그러지 말자는 이제 움직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작년 추석 때 어떤 것 같아요? 고대 고문과 한 분이 라디오 방송에서 행복한 추석을 위해서 피해야 할 세 가지 말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렸던 겁니다. 1위는 그래서 너 앞으로 계획이 뭐냐? 계획이 뭐고, 네가 최종 목표가 뭐고, 이런 거 내가 참 좋아하는 질문인데 하면 안 되네. 성훈이, 성훈이한테도 많이 물어봐. 그래서 언니는 최종 목표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제가. 목표랑 계획은 좀 다르구나. 하나 2위가 있어, 2위. 나 때는 말이야. 애르라는 말이야. 어렸을 때 그렇게 안 살았어.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네. 사비가 보였을까요? 사비인가요? 사비는 네 그래 살지 마. 그 사람 인생은 부족한 거지. 나름 열심히 살아온 인생은 부족한 거지. 아, 저는 실제로 예전에 이제 저희 명절에 친척한테 야, 그거에서 돈 좀 버냐? 얘기 들어봤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딱 얘기했죠. 그 얘기한 사람한테 야, 보고 싶어. 우리 애가 계 우리 애들 그딴 적 있어. 우리 애들 기준이 커면 오지 마. 아까워. 아니, 멋있어. 나도 이런 말 많이 들었어. 그거 뭐 해서 돈 좀 버냐? 너보다 많이 벌 거야? 뭐, 너보다 많이 벌 거야? 그랬지. 그때 거지였어. 하나 더 볼 때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지. 사비가 지금 궁금한데요. 사비. 저희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어. 사비 나 알 것 같아. 빨리 맞춰볼까요? 야, 그 집에는 뭘 했다더라! 아, 비교. 에르나가 그거 많이 하거든. 많이 하지. 에르나가 많이 하는 거 하니까 딱 맞대. 비교하는 건 아이가.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지만, 뭐 돈 버냐? 아니면 그거 아니야? 말 아니고. 펼쳤다. 얘기도 없이 펼쳤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심하게 보고. 저. 아이고. 아니면,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저 텁텁한 거 모르니 내가 죽어야지.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선생님? 밥이 넘어갔냐? 할머니들은 참 너 속 좋다. 속이 참 좋아. 어이, 그것도 먹고 먹으러 넘어가냐? 안녕하냐? 속이 참 좋다. 나도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많이 하죠. 아니면은 별말하지 않는데 그래 늦잠 잤니? 그래 알았어 하고 숙덕거린다. 자기들끼리 나한테는 티를 내지 않지만 어른들 계속 떡거린다. 아, 차라리 그거보다 난 그게 더 좋던데. 투명 인간 취급한다. 어르신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냥 본인 생각하기에 인간 말종이라 생각하나 봐. 그래서 쓱 인사해서 오셨어요. 쓱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 그냥 가보자. 자, 그러면 3위 뭐예요? 3위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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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해볼게. 네, 해주세요. 3위를 보는 이겁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내가 뭐 달리 얘기 아니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그래, 근데 그게 진심일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듣는 사람 입장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만나지 마. 만나면 저 얘기만 나와. 그렇지. 그건 어른들이 좀 사실 바꿔주면 되겠어요. 바뀌고. 예전에 시집을 갔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없어. 그렇지. 결혼 사람 없고. 결혼 사람 없어. 뭐 이건 뭐, 이제. 애는 없냐? 뭐 이게. 그건 조금 바뀌긴 했네요. 조금 바뀌었네요. 조금 바뀌긴 했어. 자, 아무튼 추석 모두가 즐거워할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서로가 좀 불편할 얘기들은 피하고 그래서 배려하는 즐거운 추석으로 마무리되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사연 들어가 볼게요. 한숙댕님, 화장품 셀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코스메틱 덕후라 화장품을 잘 아는가? 이런 사람들이 막 전혀 안 어울리는 인기상품을 바른 거는 괜찮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진짜 이상하다 라고 말씀.
저는 눈치 보입니다. 센스있게 안 어울린다고 돌려말을 추천해주세요. 사실은 괜찮나요?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굳이 하나도 안 어울려요. 그건 옛날에 김숙이 하던 짓이야. 김숙이 옷 가게를 했었잖아. 그때 뭐 이거 어울려요? 그러면 별론데요? 네. 했었잖아요. 네. 굳이 그런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은 사러 온 거고. 아니 이거 발려봐서 어색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또 익숙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 한 가지 조금 센스있게 하는 건 이거지. 손님 얼굴이 쿨톤이기 때문에 요거 전문가적으로 봐서 근데 요새보다는 요게 훨씬 더 나은데 한번 둘 다 발라보시겠어요? 하면 훨씬 더 낫지. 둘 다 발라보시겠어요? 괜찮다. 그러면은 두 개 다 사면 땡. 어울리는 거를 추천하면 그걸 바르면 자기도 느끼겠지. 아 이게 더 어울리는 거. 일단은 먼저 그 사람은 괜찮아요? 하면 괜찮다는 말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야. 그 의도로 알아야지.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근데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하나를 더 바른 거지. 혜연쌤 그거 기억한다요? 뭐 여기에 그리고 화법. 그리고 한테 배웠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로컨이라 인색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적용할 수 있게 보세요. 하면 훨씬 좋죠. 그럼 그것도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내 얼굴이 웜톤이었지 쿨톤이었지 하면서 한번 발라버리지. 아니면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게 요새 누가 발랐대요. 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한번 왔다 갔다 그래 뭐 좋다. 그래 이거는 뭐 한 개 사러 갔다가 두 개 사겠다. 자 최선생님 할머니가 정말 옛날 분이셔서 아직 저희 촬영 끝난 후에 남녀가 따로 식사를 해요. 나 지금 식사를 잘못 봤다. 깜짝 놀랐어요. 다들 사이가 좋을 뿐이라 자연스레 섞여 앉으면 할머니께서 성땡아 네가 왜 거기 있냐? 라고 부르고 내세요. 오늘은 제가 총대를 메고 이 관습을 없애버리고 싶은데 남자 여자 자연스럽게 섞여서 앉을 방법 뭐 없을까요? 자 최성땡아 네 마음은 아직도 다른 부분들이 너무너무 잘 안다. 근데 너무너무 잘 아지만 80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할머니를 난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 아니 나쁜 관습이지. 굳이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남녀 나눠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없는데 할머니는 아직도 야 네가 왜 거기 있냐 라고 하실 정도면 그냥 그거 따라주는 게 나아. 그 어르신 생각 바꿔서 뭐 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어렸을 때 20대 김숙은 고쳐 먹으려고 난리가 났었어. 근데 상처받은 할머니가 이제 자기가 할머니 나이가 되니까 내가 이제 옛날에 그랬으면 너 뭐라 했을 건데 그냥 할머니 나이가 된 거죠. 할머니가 지금도 고장고장하게 막 거기 네가 왜 있냐 고 계속 이러시는 분한테 할머니 요즘은 그런 거 없애 다 섞었던 잘못된 것들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내가 왜 내가 하는 거 볼 때가 잘못이야. 그거 이 자식이 분명히 그것도 이제 놀자를 보고 그랬던